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취하는 셰프, 자취 요리를 하면서 거대해진 남자 박경호 셰프입니다. 제가 가끔 김밥 천국을 잘 이용하는데, 제가 주로 먹는 메뉴가 김치덮밥, 아니면은 이제 김치찌개, 꼭 참치 들어간 참치김치찌개 이런 걸 잘 먹는데, 먹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, 이거를 집에서 해 먹어도 되면은 굳이 안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, 네, 그런 호기심 반반으로 해서 제가 오늘 김치 참치 덮밥을 좀 해볼까 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세 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첫째, 우리가 오늘 하려는 김치 참치 덮밥. 두 번째, 볶음밥. 세 번째, 찌개까지. 일석삼조, 네, 일타삼피. 세 가지를 한 번에 나중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요리죠.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, 네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야채 손질부터 할게요. 손질할 야채가 별로 없죠, 딱 봐도. 그래도 해보겠습니다. 호박 그냥 무심하게 호박을. 자, 양파. 양파는 껍질이 있는 부분은 벗겨주시고요. 똑같이 양파도 큐브 모양으로 좀 썰게요. 지금부터 조리를 해볼게요. 참기름 좀 의아하실 거예요. 참기름 넣고 김치를 볶아주면, 아, 그것만큼 또 맛있는 김치 볶음이 없을 수가 없죠. 김치를 달달달달달 볶아줄게요. 달달달. 다진 마늘, 다진 마늘 한 반 큰술 정도. 네, 아빠 숟가락으로 반 큰술. 고춧가루. 고춧가루가 고운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는데 상관없어요. 뭐 굵은 거면은 굵은 거대로 볶으시면 되고요. 같이 넣고. 고운 거면 고운 거대로. 고춧가루는 엄마가 준 고춧가루가 제일 맛있습니다. 아, 고춧가루 그 보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, 고춧가루는 저 같은 경우는 냉동고에 잘 집어넣어요. 그러면은 고춧가루가 변질도 안 되고 그 냉동고 안에서 얼지도 않아요. 그냥 조금씩 덜어서 쓸 때마다 조금씩 스푼으로. 네. 그것도 저희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비법입니다. 김치가 어느 정도 볶여졌으면은 야채를 순서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그냥 다. 자, 야채는 다 집어넣고. 전 건더기 많은 걸 참 좋아합니다. 네. 건더기 많고 크고 양 많고 그런 비주얼적인, 비주얼 느낌적인 느낌, 그런 거 제가 참 좋아해요. 간장, 간장도 한 큰술 정도. 설탕 한 큰술. 요때는 불 좀 올려서 좀 살짝 볶아줄게요. 물을 넣는데, 우리가 막 찌개를 끓일 것도 아니고 국을 끓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작하게. 이 정도 좀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만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야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또 어느 정도 덮밥이 올라갈 수 있는 농도도 나오고,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것이 약간 볶음 정도?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. 제가 왜 아까 세 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냐고 말씀드린 거는, 이렇게 해놓고 밥 위에 올려서 먹기도 하고, 밥 넣고 같이 볶아서 먹기도 하고, 냉장고 보관해서 뭐 찌개 먹고 싶다 할 때 요거에 그냥 물만 넣고 끓여서 드시면은 그것도 김치찌개. 부가적으로 고기를 넣어도 되고, 이게 여러 방면으로 응용 가능한 꿀팁입니다. 물이 좀 끓어야 되니까 그 끓는 동안 파를 좀 썰어 볼게요. 이 파 같은 경우는 파란 부분이 있고 흰대가 있잖아요. 그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국 다 끓이고 나서, 찌개나 다 끓이고 나서 위에 그 올려서 나가는 그런 용으로 많이 씁니다. 그리고 흰대 부분은 뭐 볶음류나 뭐 무침류 할 때 같이 넣어서, 시작부터 같이 넣어서 하시면
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. 두 가지 용도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찌개 끓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되게 수월해요. 네. 파란 부분을 버섯썰기로.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파를 김치에 같이 끓이는 데 좀 넣어줄게요. 자, 뭐 색깔부터가 먼저 뭐 난리나 지금 난리나 지금 색깔이 막. 자,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끓고 있으면 연기 막 나고 뽀글뽀글합니다. 준비된 햇반을 넣고 좀 데워줄게요. 발음이 좀 구리죠. 애초에 처음 넣고 끓였어도 괜찮았을 텐데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끓이고 끓게요. 밥도 다 됐기 때문에. 자, 그릇에 제가 한쪽만 밥으로 몰아넣고 여기 지금 비워놨어요. 제가 여기가 이제 그 김치 올라갈 곳인 참치 올라갈 곳이기 때문에 막 난리납니다. 난리나 너무 감격스러워. 파를 살짝 올려줘서. 자, 이렇게 해서 김치 참치 덮밥 완성입니다.